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본 강의는요. 그 요점 정리 강의인데요. 그러면 이제 시험 보기 이제 우리 가기 전에 한번 이제 마무리 하는 총 정리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요점 정리 강의는요.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해 가는 건데요. 이제 그 요점 정리를 여러분께서 이제 다 기억하신다 그러면 점수를 뭐한 15개 이상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다 기억하실 수는 없어도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께서 강조하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께 강조하는 내용은 잘좀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점 정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대두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전부 다 정리해가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께서 그 노트 필기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될수 있으면 제가 강조하는 내용만 여러분께서 별도로 그 노트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해 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제 그 교재에도 여러분 이제 그 나와 있으니까요. 그 교재에 좀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또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대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교재에다가 또 형광펜으로 여러분 이제 적으면서도 또 이렇게 노트에다가 좀 아주 중요한 내용은 다시 한번 필기를 해주시면 그 내용만 잘 보셔도 아주 많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직무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직무기 중에서도요. 자, 처음 직무기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우리 직무기는 직류 발전기나 여러분 직류 전동기나 이제 구조는 같죠. 그래서 우리 직류기는 이제 고정자가 계좌죠. 그때 그 계좌 철심은 이제 연강판인데요. 자, 여기서 연자는 그 철판이 연하다는 그 연자입니다. 그래서 강판이 이제 연한 강판인데 여러분 이제 재질은 100%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철심의 두께는 0.8에서 1.6mm 정도로 여러분 이제 얇게 강판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장 포겠죠. 그 여러 장 포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요. 이 강판의 두께는 이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없는데 그 오래된 우리 옛날 참고서에 보면 요즘 그 새로운 문제가 그 옛날 참고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게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 철심의 두께는 대략 몇 밀리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요즘은 아주 새롭게 문제가 잘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도 좀잘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코일은 전부 다가 이제 공통점으로 발전기든 전동기든 변압기든 연동선을 쓰고 있죠. 그 경동선은 우리가 잘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이제 코일은 우리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는 전부 다 연동선을 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전기자인데요. 자, 우리 직류기는 이제 전기자가 회전자죠. 그때 그 전기자 철심은 여러분 이제 규소 강판인데요. 자, 이 규소 강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철에다가 자, 규수를 섞은 거죠. 그때 우리 발전기 전동기는 이 규수의 함유량이 한 2에서 3% 정도로 소량의 규수를 섞습니다. 그래서 그 강판을 이제 규소 강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두께는 0.35에서 0.5mm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이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하고 좀 지금 연관이 있는데요. 이때 이 철심의 전기자 철심의 두께는 대략 몇 mm인가? 그랬을 때 만약에 0.35에서 0.5mm 이렇게 봐도 답이 있으면 이제 그게 답인데요. 만약에 자, 전기자 철심의 두께는 몇 mm가 좋은가? 이렇게 나왔을 때 1번 0.35, 2번 0.4, 3번 0.45, 자, 4번 0.5 이렇게 나왔을 때는 답은 당연히 강판의 두께는 얇을수록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0.35로 꼭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는 시험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옛날 참고에서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관용도 문제지까지 시중에 문제집에 보면 여러분들 0.35에서 0.5mm다 이렇게 돼 있는 문제는 지금 기존에 문제가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전기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께서 또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뭐냐. 자, 지금까지 우리 기사 시험에는 이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이제 새롭게 문제가 출제되는 문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냐면요. 자, 우리 발전기 전동기는 여러분 이제 고정자가 있고 회전자가 있죠. 그 고정자하고 회전자 사이를 뭐라고 그러죠? 바로 공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직육이는 여러분 이거 공극이요. 공극이 자 대략 여러분 3에서 8mm 정도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시험 문제가 지금 기존의 문제집에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새롭게 되돌릴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 발전기 전동기에서는 이 공극이 바로 자기 저항이 가장 큰 곳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옛날 참고서의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어떤 문제였냐면 자 전기자와 계좌를 사이에 두고 자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정답이 공극이죠. 전기자와 계좌 사이에 있는 게 공극이죠. 그런데 그 공극이 발전기 전동기에서는 자속이 가장 많이 감소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자기저항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저항이 가장 큰 곳이 바로 공극이다. 라고 하는 것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또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시험 문제가 나왔었냐면요. 자, 자기 회로의 구성이 아닌 것은 혹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 회로를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자로라고 하죠. 자로. 그 자로라고 하는 것은 자속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죠. 그 바로 자로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이제 계좌 철심. 그 다음에 공극, 그 다음에 전기자 철심, 그 다음에 개철. 이것이 바로 자기 회로를 구성하는 곳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회로의 구성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오면 꼭 뭐가 답이 오게 돼 있냐면 권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계좌 권선, 전기자 권선. 이 권선은 자속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회로의 구성이 아닌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 권선은 코일은 자기 회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기사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은 우리 공무원 시험에 여러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요. 그런 것도 우리 이제 공기업 공무원을 준비하는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도 잘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정류자인데요. 자, 우리 직류기는 이제 우리 교류기하고 다른 점이 정류자가 있죠. 그래서 그 정류자에서는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곳이 아닙니까? 그 정류자는 이제 편과 편이 여러분 이제 절연되어 있는데 그때 그 편과 편 절연은 음무로 절연되어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가 최근까지는 한 번도 대두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옛날 참고서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얼마든지 시험 문제가 새롭게 대두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 정류자 편수. 하고 이 정류자 편간 전압을 구하는 지금 시험 문제는 지금 문제에 우리가 이제 나오고 있죠. 그때 이 정류자 편수는 여러분 이제 코일 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코일 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총 도체 수를 2로 나누는 게 코일 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코일 한 개는 여러분 도체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총 도체 수가 200개다. 그러면 당연히 코일 수는 100개죠. 그때 이제 이 총 도체 수가 이제 당연히 몇 개라고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가 주어지게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이제 전체 자 슬러스가 주어집니다. 그럼 이 전체 슬러스에다가 여러분 이제 코일 변수. 자 그 코일 변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도체 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전체 슬러스가 만약에 40개다. 40개인데 한 슬러스당 코일 변이 도체가 4개씩 들어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 이제 총 도체 수는 16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2로 나누면 자 그것이 이제 코일 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가 우리가 이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죠. 기존의 문제집에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류자 자 편간 전압이죠. 자 이 정류자 편간 전압은 이제 편과 편에 걸리는 평균 전압을 말하는 건데요. 그때 전체 유기기 전력을 여러분 이제 전체 편수로만 나눴다라고 하면 자, 이것은, 자, 우리가 한 개 편과 편에 걸리는 전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평균이란 말이 이제 여러분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평균이요. 자, 평균. 자, 이 평균이라는 많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그때는 자, 이 편수로 나눈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극수로 또 나눠줘야 되는데 자, 이 극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중권일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극수가 병렬로서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시중의 문제집에는 여기 이제 극수라고 돼 있지 않고 여러분 이제 병렬 흐르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당연히 중권일 때는 여러분이 병렬 흐르수는 이제 극수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가 중권일 때는 이제 같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피로만 돼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러분 이제 병렬 혈흡수로 나눠주는 게 물론 정확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존의 설문제는 전부 다가 지금 이 문제가 중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로만 돼 있는 그런 내용도 우리 교재도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정확한 것은요. 여러분 이제 병렬 혈흡수로 나눠주는 것이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파권일 때는 여러분 이 병렬 혈흡수가 이제 두 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기존의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전부 다가 지금 중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권일 때는 병렬의 수와 극수와 같으니까 여기가 이제 A가 오든 P가 오든 같은 거니까 여러분 이제 극수라고 돼 있는 그런 내용도 많은 그 정리가 돼 있는 책들이 많은데요. 실제는 정확히 말하면 병렬의 수가 오는 것이 평균 전압이 되겠습니다.